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2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초 제3선거구 서초 1동, 서초 3동, 방배 2동, 방배 3동에 출마한 이세현입니다. 저는 서초동 한방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근무하며 그동안 서초구 의료봉사 활동 등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서울시 한의사회 부회장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난임부부치료지원사업과 산후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어 우리의 서울 그리고 서초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재산세 인하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여성 출산, 육아 고민을 해결하도록 공동육아지원센터 설치하고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치매치료지원 및 평생교육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넷째, 학교 조식 석식 지원 및 학생 문화 공연 관람 지원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돕겠습니다. 다섯째, 낙후된 남부터미널 환경 개선 및 사당 복합 환승센터 건립으로 도로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째, 4차 산업 실전 교육을 하는 청년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체험 교육센터를 추진하여 소초를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취미를 공유하는 공공문화 놀이터와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예술교육센터를 추진하여 서초를 예술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의 고통을 치유하는 시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의 중심, 서초의 허준이 되어 여러분에게 기쁨 드리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2조 규정에 의거한 후보자 방송연설이었습니다.